아, 진짜 너가 좋은데 한번 같이 만나보고 싶다고. 나는 너가 좋아. 나랑 사귀자. 이렇게 할것 같아요. 네. 커피 한잔 하실래요? 2만 원이나 되네요. 됐죠? 네. 네. 제가 먼저 뽑을게요. 네.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만 원. 궁금하세요? 아, 그쵸, 그쵸. 기본적인 정보니까. 하우스 타면 같이. 하나, 네. 둘, 셋. 셋. 저 5,000원. 저도 5,000원. 딱 반반씩, 그죠? 네. 네. 그거 생각하고 하신 거죠? 네, 네, 맞아요. 뭔가 반 내실 것 같아가지고. 그쵸, 그쵸. 네. 아, 저는 서른이고요. 아. 한현규라고 합니다. 저는 25살이고요. 김지수라고 하고, 지금 대학생이고요. 잠깐 휴학을 했을 때 서울에서 프리랜서 모델로 한 2년 동안 활동을 되게 하다가, 오래, 네. 네, 지금은 조금 더 학업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사는 곳은 세종에 살고 있어요. 세종신도시. 네네. 네. 학교 때문에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영어교육과요. 여기서 멀지 않은 동네 쪽에서 초중고 계속 살아왔고, 음대 전공해가지고 지금 피아노 학원 강사 하고 와. 근데 되게 동안이신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럼 다음 거 한번 뽑아볼까요? 서로의 외모를 칭찬해 주세요. 5,000원입니다. 어떠세요? 듣고 싶은데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2,500원 냈고. 3,000원. 혹시 말씀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제가 먼저. 피부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되게 눈 예쁘다는 얘기 많이 들으실 것 아, 같아요. 되게 맞아요. 초롱초롱한 스타일이라. 코 되게 예쁘신 것 같아요. 멜로가 치즈 드라마 아세요? 아, 네, 천우이 나오는 알아요. 거? 거기서 천우이가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약간 아, 맞아요. 비슷하신 것 천우 같아서. 이뻐요. 아, 그래요? 천우이 닮았다는 말을 아, 처음 이뻐요. 들어보는데. 이러면서. 제가 보는 느낌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마음에 드는 이성 앞에서 하는 행동. 만 원. 고민. 둘다 5천 원. 네. 그럼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굉장히 많이 티가 나는 스타일이에요. 아. 굉장히 해피한 스타일이라, 네. 해피한 많이 스타일이시구나. 웃고 막 이렇거든요. 되게 아마 티가 나서 상대도 알 거예요.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지. 아, 저도 좀 많이 웃고 그러는 것 같아요. 눈이 그 사람을 쫓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눈이. 아. 오늘 커피 한잔 하시네요. 아, 2만 원이나 되네요.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될까요? 아, 잠시만요. 왜 이렇게 만지작거리세요? 뭐죠? 뭐가 이렇게 많죠? 저는 만원 냈어요. 18,500원. 18,500원?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장동영. 아. 네. 진짜 물가가 비싸네요. 짠. 아, 왜 저만 이런 거 걸리죠? 목적어가 안써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게 맞겠죠? 하루에 몇 번을 해야 하나? 2만 원. 뭘 하는 거죠? 그럼 각자 생각하는 목적어로 내면 되겠네요. 15,000원. 5,000원이면 맞는데. 됐죠? 네. 근데 뭐라고 예상했어요? 딱 봤을 때. 그런 잠자리? 아. 네. 이런 잠자리가 중요한 느낌이신가요? 당당하게 얘기합시다. 섹스잖아요. 하루에 몇번 섹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자친구를 만나는 횟수가 좀 많은 게 좋거든요. 일주일에 뭐 세네 번? 오, 되게 자주 만나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만나면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아, 만날 때마다 그렇죠, 항상. 그렇죠. 네, 거의. 저도 비슷하긴 한데, 뭔가 상대방 기준에 더 맞추는 것 같아요. 네. 빨리 다음 거 뽑을까요? 아, 저죠. 남자와 여자는 다른가요? 25,000원.
전 됐어요. 저도 됐어요. 오. 야, 왜 이렇게 늦게 내세요? 오, 뭐야? 15,000원, 15,000원. 아,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되게 똑같다고 생각해요. 뭐 신체적으로나 어떤 것으로 좀 다를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뭐 그 외의 역할들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시선이 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저도 되게 비슷해요. 확실히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근데 그거는 다른 거지 서로 역할이 주어져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남자는 이걸 해야 되고 여자는 이걸 해야 되고 저도 그런 의식, 그런 가치관, 그런 관념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지금 25,000원이 나왔는데 네. 15,000원을 냈다는 건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네, 맞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는 상대방이 제가 만나는 사람이라면 저랑 가치관이 비슷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네, 저도 마찬가지. 연애하면서 가장 후회됐던 일, 15,000원. 저는 6,000원이고요. 저는 만 원? 9,000원? 9,000원. 아. 연애하면서 가장 후회됐던 일이 있어요? 저는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 곡을 쓰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혼자만의 시간이. 근데 많으면 아무래도 연인을 만나는 시간이 좀 줄어서 헤어지고 나서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연인한테 충분한 시간을 쏟지 못한 게. 어떠세요?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상대방을 만나는 시간을 줄였던 게 가장 후회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은 시간이에요? 지금은 학생이니까 남는 게 시간이죠. 네. 왜? 이거 약간 의도된 거 아니에요? 나만의 고백 멘트. 2만 원. 좀 많이 내셨는데요? 만 원이거든요. 아, 저는 15,000원. 궁금했어요. 뭔가 고백 멘트가 뭘지. 아, 일단 진짜 진심이 느껴지게. 아, 연기하시는 거 아니죠, 진짜? 네. 아, 진짜 너가 좋은데 한번 같이 만나보고 싶다고. 뭔가 여자들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멘트. 어떻게 하세요? 나는 너가 좋아. 나랑 사귀자. 너무 간단 명료했어.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 점, 마음에 들지 않는 점. 3만 원? 하나 둘 셋 다는 같이 돼요. 둘 셋. 이거 5,000원. 2,500원 6개. 저는 3만 원 안 되니까. 3만 원 안 돼요? 네. 저 더 내도 돼요? 네. 잠깐만. 혹시 뭐 사실 마음에 안 드는 점은 이따 말씀드리고 왜냐면 마음에 드는 점이 먼저 떠올라서 말씀하실 때 되게 왜 저를 안 보세요? 네, 약간 말씀하실 때 되게 웃으면서 계속 눈 마주쳐 주시면서 맞장구 쳐 주시면서 대화해 주시는 게 되게 고마워가지고 그게 뭔가 마음에 드는 것 같고 마음에 안 드는 점은 사실 지금까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말씀해 주세요. 저도 어떤 비슷한 약간 가치관 같은 게 얘기해보니까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점이 되게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약간 그 막 연기자나 모델 이런 분들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약간 부담스러운 면이 그럴 수 있죠. 약간의 부담감.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뽑을까요? 네. 제가 뽑으면 되나요? 네. 연인이 생기면 가장 해보고 싶은 데이트 만 원. 준비 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다 태우셨어요? 8,000원. 만 원. 가장 해보고 싶은 데이트 있어요? 예쁜 카페 가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혼자 정말 많이 다니는데요. 그거 같이 가고 싶어요. 아, 네. 있어요? 교복 데이트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롯데월드랑 또 뭐 있죠? 에버랜드? 맞아요. 에버랜드 이런 곳을 한 번도 남자친구랑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교복이 10년 전이라 해져가지고. 아 괜찮아요. 저 교복이 없어요. 같이 놀이공원 가실래요? 올인 다이? 아, 다 내거나. 아, 마지막에 이런 게 있잖아. 준비됐어요. 네, 저도. 하나, 둘, 셋. 네. 올인하셨네요. 네. 나무도 별로 없어요. 네. 같이 대화하면서 가치관도 되게 잘 맞고 생각도 되게 잘 맞고 되게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연애하실 때 되게 자주 만나시는 스타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집이 세종이고 그래서 뭔가 장거리면은 많이 못 만날 것 같아서 그게 조금 걸려서 그랬어요. 네, 즐거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이거 챙겨서 가라고요? 아, 어떡해. 이거 학교 다니고 있어요? 네, 지금 학교 다니고 있어요. 서울 어디예요? 서울이 아니라 세종에서 집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원래 서울은 자주 와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일 때문에. 네, 갈게요.